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 회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선형 회귀란 무엇이냐? 우리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식으로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x와 y의 관계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거 실제로 세상의 데이터들은 많은 오류가 있지만 이런 그 내면의 어떤 식을 찾아내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어떤 본질이라고도 할수 있고 목표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이 있는데 원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에러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검정색처럼 지저분하게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기 빨간색 선처럼 여기까지만 원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린 저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일단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두 개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뭐하고 뭐? x하고 y의 관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x는 그대로 x라고 두고 y는 ax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뭐 이걸 뭐라고 할까? 에러라고 할게요. 에러.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은 코베리언스 x와 ax 플러스 코베리언스 x와 b 코베리언스 x와 e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듯이 코베리언스 서로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코베리언스 x와 x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좀 중요해집니다. 어떤 이렇게 변화하는 숫자, 계속 느는 숫자하고 b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다. 그럼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변하는 거하고 에러. 에러랑 어떤 변수랑은 또 마찬가지로 어떠한 코베리언스 관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에러가 아닌 순간 이건 새로운 변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면 그게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코베리언스 자기 자신과 코베리언스는 앞 시간에 했듯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이 식에서 a는 코베리언스 xy를 x의 분산으로 나누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저 b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평균. Y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들어가죠? 자꾸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혼용해서 써서 죄송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EX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평균. 그 다음에 에러의 평균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A의 평균은 말 그대로 A의 평균이죠. 아, X의 평균은 X의 평균이고요. B의 평균은 뭐예요? B. B를 평균하면 B죠. 그 다음 에러의 평균은 0입니다. 우리가 그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외계 신호 탐지한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도 간단한 필터로 이런 신호들을 평균을 내봅니다. 에러가 평균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한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평균되면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랜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b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는 여기다 써볼까요? b는 ey 빼기 a e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여기 어떻게 정의가 될수 있냐? vx 코베리언스 xy 구하고요. b는 ey 빼기 a 구했죠? vx분의 코베리언스 xy 곱하기 2x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빠졌군요. 여기 x입니다. 실제로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요거 이 기울기랑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상관계수랑 비슷하죠? 실제로 이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잖아요. 그 크기를. 그러면은 상관계수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관계를 구할 때요. 그러니까 즉이 x, y 둘다그 표준화를 해주고 나서 구하면 이거랑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서로 관계를 구할 때그 데이터를 날것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렇게 놔둘게요. 근데 상관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아까 이 구한 a를 그 표준화된 xy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